아닌데요, 저 장꾸러기 아닌데요, 대충. 뚱뚱이 우리 뚱뚱이 귀여운 뚱뚱이 또 흥분해? 조금만 더 흥분하고 너무 시키야. 응? 누가 주방 문 열으래? 응? 아직 나갈 시간 안 됐다. 6시 반이다. 밖에 비도 조금 내린다, 얘들아. 흥분하지 마. 벌써 호흡이 가빠져요. 흥분하면서 호흡수가 가빠져서 자객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와서 만져주니까 호흡수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차분해졌어요. 즉 패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물보다 더 큰 효과를 진정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. 너무 많이 패팅해 주는 거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적당히 이렇게 패팅해 주는 거는 개들의 심리에 차분함과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. 패팅 후 지금 안정돼가지고 제 발밑에 엎드려서 쉬고 있습니다. 말하니까 또 즉각 반응하네요. 좋은 현상입니다. 어서오세요. 얘가 분리예요? 예, 얘가 분리예요. 지금은 괜찮아요. 아주 흥분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. 그래서 흥분했구나. 또 흥분했어? 흥분했어요? 네, 지금 흥분한 것 같아요. 조금 흥분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쟤를 다른 개들 많이 없을 때 운동장에 들어가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. 너희 셋이 들어가 봐 이제 운동장에. 예, 튼튼이요. 멋지게 생겼죠?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아침에 운동장 들어오는데요. 개들이 적어서 흥분도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이따가 아이들을 다 꺼내가지고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 운동장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경련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나가자. 밖으로. 밖으로. 컴. 나오세요. 나가자. 나와. 분리. 문 좀 닫아주세요. 분리. 뜬뜬. 분리. 분리컴. 아, 약간 흥분 지금 경련 조금 일으키고 있어요. 아, 또 너무 흥분했구나. 응. 분리야. 아, 완화된 형태로 발작이 살짝 일어났었습니다. 예. 금방 진정됐고요.
줄리가 좀 전에 또 아이들이 운동 마당에 쏟아져 나오면서 또 발작 경련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비닐봉지로 입에 씌워가지고 호흡시켰더니 금방 진정됐는데 오늘은 운동장에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분리 들어가 쉬자 너는 들어가 쉬어 아.